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각종 편지들 우편함을 가득 메우고 있죠. 여러분 종류별로 보면 대략 세 가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잡동사니 같은 거예요. 홍보물, 뭐 신문, 각종 전단지, 예, 카드사 그런 홍보물, 뭐 홈쇼핑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잡동사니죠. 오기는 많이 오는데 예, 뭐 나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문서나 공과금, 카드 결제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잘 처리해야 우리의 삶이 이제 불편함 없이 잘 연속이 돼가겠죠. 자,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편지들이에요. 생일 축하 편지,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 해외 나간 가족이 묻는 안부 편지, 뭐 이런 편지들, 우정의 편지, 연애 편지. 여러분 이런 편지 버릴 사람 없죠? 아마 가장 중요한데 넣어놓고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썼죠. 옥중서신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들은 성도들 어떻겠어요? 잡동사니처럼 버렸겠습니까? 공과금처럼 취급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그 편지를 가슴에 묻고 또 가슴에 간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많은 사랑 느끼고 많은 감동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여러분들 영적인 연애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래서 그 편지가 가져다주는 감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박수받고 사람이 위에 앉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단계는 뭐냐?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웠어요.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바로 하늘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거로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그런 2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라 대륙 뭐 발로 누비면서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까지 발로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땅끝 선교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도가 바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정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슴에
선교의 열정, 선교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내팽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마다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의 불길이 활활 선교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여러분 누가 쓴 거냐? 바울이 썼죠? AD 60년경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빌립보서가 중요한 건 옥중 서신 중에서 유일한 감사 편지예요. 유일한 기쁨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영상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담대한 선교사예요. 탁월한 영적 교사예요. 뛰어난 논리를 지닌 변증가예요. 기독교 대변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수줍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는 여러분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다. 에베소 교서 같은 경우에 회람 서신이다. 여러 교회가 돌아감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개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애정이 아주 남다르게 표현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감이 넘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은요 사랑이 넘치고 친밀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훈훈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자, 빌립보서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주어를 52회나 사용했어요. 예, 우리가 1대1로 상대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나와 너 굉장한 친밀감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 가운데 뭐 연애 편지 이상의 그런 애정이 들어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자,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1장 7절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예, 이런 거 젊은이들 뺏겨가지고 연애 편지 때 써도 이거 끝내준다. 아무개 그대는 내 마음에 있음이요. 뿅 가는 거지 뭐 뿅 가. 예, 그 다음에요 1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멘. 야, 뭐 대단하잖아요 표현이. 그 다음에 또 있다고요 2장 12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예, 2장 26절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 4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아멘. 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막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사랑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때 연애 편지 이상의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이번에 매튜 박사님한테 제주도에서 들은 얘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예. 아, 권사님 한 분이요. 그냥 묘비를 붙들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가서, 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냥 통곡을 하며 우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묘비를 잡고 우냐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도대체 이 묘가 누구 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의 첫 남편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왜 네가 죽어서 나한테 오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여? 아마 실감이 안 나나 봐. 실감이. 예, 여러분 그런 왼수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나의 면류관이여, 나의 자랑이여. 여러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믿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성령님 사랑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죠? 왼수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예,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어여쁜 자요,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기록 목적.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선물 받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또 그들의 선행과 섬김과 또 여러 가지 협력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감사 편지다. 감사 편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물씬 물씬 배어져 있는 거다. 옥중서신 중에서요 유일한 감사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 느끼기를 원하시면 빌립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특별히 고난 중에 오는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소망합니다. 자, 개요 보도록 하죠. 여러분 1장은 뭐냐? 고난 중에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예, 더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는구나. 고난 중에 기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여러분 내 손해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갇힌 게 감사해. 할렐루야. 고난 중 감사. 두 번째는 뭐냐? 2장은 섬김 중 감사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감옥, 예, 생활하는데 열심히 옥바라지, 예, 하도록 했어요. 에바브라 디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옥바라지 했는지, 예, 에바브라 디도가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예, 섬김 중 기쁨. 아멘입니까? 자, 3장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3장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장, 예, 3장 13절 14절. 자, 3장, 예,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잘 달리는 그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나눔 중에 기쁨.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총주제는 뭐겠어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6번 나와요. 예. 자, 핵심 구절은 뭐냐,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 계산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섬김 중에도 기뻐하고 믿음 중에도 기뻐하고 나눔 중에도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내 생각으로는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 기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기뻐요. 주님의 뜻으로 살면 기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보다도 기도가 먼저고 기도보다도 기쁨이 먼저다. 기쁨이 우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예, 예.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 네. 유 기쁨, 박 기쁨, 이 기쁨, 이 기쁨이가 제일 이쁘다. 이 기쁨이가, 이 기쁨이가. 예, 예. 추기쁨, 뭐 이기쁨, 아 그래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마에 기쁨 기쁨 기쁨, 입술에 기쁨 기쁨 기쁨, 볼에 기쁨 기쁨 기쁨. 그래서 보조개 하려고 정형외과 갈 거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라. 싱그리 벙그리 싱그리 벙그리. 그러면은요 그거요 정형외과 가서 여러분 이상한 그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형해 주시는 게 최고의 성형이요. 아멘입니까? 예. 자,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런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요. 마게도니아에서요. 여러분 청년이 서 가지고 막 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성령께서 인도하는가 보다, 성령께서 오라는가 보다, 순종하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지대하게 공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마게도니아 환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서 가니까요, 야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색 장사, 여러분 그냥 뭐 보따리 장사가 아니에요. 그때요 대상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인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믿고 세례를 받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저택을요 사도 바울에게 내줘요. 여기에서 맘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잠자리 예, 있으면은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집 있는데 뭐 선교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는데 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귀신같이 점치니까 얼마나 손님이 줄에 줄을 잇나 몰라. 근데 그 돈을 주인이 다 뺏어가. 불쌍하잖아요. 그거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주인의 돈벌이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 할렐루야.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가 돼서 해방을 받았어. 주인이요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 그래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아우 괜시니 했네. 중간에 끊어질까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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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조는 분 깨우려고 별짓을 다해. 앞에 있는 목사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전부 도망가.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도망가요. 그냥 그 안에 있어. 간수장이 기겁을 한 겁니다. 죄수 다 도망갔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간수장 모가지 떨어져. 바울이 남아있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 바울이요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 간수장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온 식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온 식구가 믿어 세례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참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최고의 상인입니다. 예, 재력가 간수장이라고 하는 거 기관장입니다. 교도소 소장 기관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얼마나 멤버가 좋습니까? 근데 이런 사회적인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믿을 때요 성령을 체험하고 믿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고 믿은 거야.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항복을 하고. 아멘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믿들 안 흔들려요? 예, 예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예, 귀신 떠나가서 자유한 소녀가 여러분 과연 예수님 버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쳤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성령 체험의 신앙이 돼야 돼. 인간의 지식이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쩍쩍쩍 신앙 되지 마시고 성령의 신앙 되셔서 최고의 수준이 성령의 신앙.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용문상 기도원에 여름이면 가셔서 맨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막
많은 체험하시고, 예, 우리 이기선 목사님 어머님이요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때 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셔서, 병원 안 가고 기도원에 가셔서 그냥 그때 나무, 예, 붙들고서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고,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치료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다가 불 받았는데, 불 받고 나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떠나갔어요. 부곡교회 취임 예배 때 어머니 오셨잖아. 90도 남겨 사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멋진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유황 믿음 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맨날 그냥 어린아이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 마귀가 떠나가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 말씀에 싸우니 증거가 많은 신앙 생활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면류관 되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 끝. 왜 그러냐? 시간 때문에 더 못 하겠어요. 주보 가서 읽으시오. 예. 그럼 돼요. 예. 그리고 참 내가 목회하면서 좋은 게, 선생님들 얼마나 어려울까. 진도 나가야 되잖아. 진도 안 나가면 그거 어렵잖아. 근데 설교는 진도가 없어. 진도가 어디까지요? 진도가 어디까지야? 여기서 끝나도 누가 미라고 하는 사람 없어. 그게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 참 수고하니까 박수 한번 해줘요, 선생님들. 자, 예, 기도하겠습니다.